여러분 안녕하세요. 톡톡티는 김천 특파원 조연서입니다. 오늘은 아이와 함께 나올 만한 특별한 마을을 소개할 건데요. 저희 소중한 보물 아이들과 함께 나와봤습니다. 저는 동신초등학교 4학년 강지우입니다. 동신초등학교 1학년 강지아입니다. 우리가 온 곳은 오늘 어디일까요? 이곳은 매년 1만 6천 명의 관광객들이 다녀온 김천 옛날 흠씨 마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가볼게요. 출발! 김천 옛날 숨씨 마을은 장들마을이 있는데요. 올해로 운영 21년 차를 맞은 옛날 숨씨 마을은 이름 그대로 마을 어르신들이 자신 있는 숨씨를 하나씩 전해주시는 마을인데요. 지난해에는 농촌체험 효양마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이렇게 수령 300년의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장들마을의 수호령이래요. 얘들아, 이 나무 엄청 크지? 우와, 정말 커요. 이 나무를 안고 소원을 빌면 한 가지는 꼭 들어준대. 우리 한번 안아볼까? 네. 주희야, 어떤 소원 빌었어? 나는 장난감을 많이 받고 싶은 소원을 빌었어. 지아는 어떤 소원 빌었어? 여기 오신 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엄마는 무슨 소원 빌었어?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기. 우리 소원 다 이뤄졌으면 좋겠다. 나무야, 우리 소원 다 들어줘. 지금부터 두부 체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할머니나 어머님들은 콩을 이 맷돌에 전부 다 갈아서 두부를 만들었어요. 이 옛날 기분을 느끼면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콧물 나오는 거 봐봐. 신기하지? 와, 신기하다. 옛날에 할머니 때는 이렇게 맷돌을 사용했는데 새로운 경험을 하니까 엄마는 너무 좋은 것 같아. 맷돌 돌려보니까 어때? 힘들진 않아? 뭐 재밌고 옛날 사람들은 힘들었을 것 같아. 맛있는 두부가 완성됐어. 우와. 그럼 직접 만든 두부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맷돌로 콩도 갈아보고 손으로 직접 두부도 만들어보고 엄마는 예전에 두부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가 떠오르면서 새로웠어. 지우는 만들 때 어땠어? 내가 좋아하는 두부를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좋은 추억이 됐어. 지아는 어땠어? 맛있었고 친구들한테 소개해줘가지고. 우리가 만든 두부 집에 가서 맛있게 먹자. 나 오늘 다 먹을 거야. 이번 체험은 누룽꽃콩의 체험이에요. 앞에 지금 놓여진 재료를 보시면 열쇠고리하고 부채만 만들겠습니다. 짠! 나만의 부채 만들었는데 어떤가요? 잘 만들었나요? 엄마 부채 어때? 예뻐! 잘 만든 것 같아! 짠! 와! 말린 꽃으로 열쇠고를 만드니까 정말 예쁘다! 앞으로 예쁘게 가방에 착용하고 다녀! 알겠지? 좋아! 아, 이번 시간에는 황토 염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황토 흙이에요. 이 흙을 이 면수건의 무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건을 넣고 물이 골고루 배이게끔 주물러 주면 됩니다. 엄마 거 어때? 우와, 엄마 거 진짜 예쁘다. 지우 거 한번 볼까? 짠! 와! 지우 모양도 너무 예쁘다.
염색된 손수건을 이줄에 넣어서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솜씨 마을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평소에 아이들과 쉽게 할 수 없는 체험을 한 곳에서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정말 좋았습니다. 좋아하는 두부도 만들고 먹고 많은 체험을 해서 즐거웠습니다. 그랬어요? 친구들이랑 체험하고 싶은 만큼 재밌었어요. 앞으로의 솜씨 마을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학생들이나 가족팀들이 와서 편안하게 체험을 하고 외갓집에 와서 체험을 하듯이 하고 갈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천 옛날 솜씨 마을에는 오늘 보여드린 체험을 포함해서 약 10가지 종류의 체험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요. 미리 예약하고 오셔서 소중한 추억도 만들어 보시길 추천해드리고요. 마을 주변에는 국립김천, 치유의숲, 수도산, 자연휴양림, 물구곡 캠핑장 등 다양한 김천 관광지도 많으니까요. 슬기로운 충각스 꼭 즐기러 오세요. 그럼 안녕!